3.3 카스트입니다. 카스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카스턴트는 두 가지 방식, 컨스트가 있거나 스테이틱하거나. 이 둘의 차이점은 값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이에요. 밸류가 뮤터블한지 인뮤터블한지에 따라서 컨스트와 스테이틱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타임도 좀 다르긴 한데, 라이프 타임은 라이프 타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트 는 바꿀 수 없고 스테이틱은 바꿀 수가 있어요, 값을.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복사를 해서 그대로 코드를 넣고 볼까요? 코드를 보시면은 language threshold에서 얘는 스테이틱이고 얘는 컨스트입니다. 따라서 얘는 can be mutable. 이게 mutable이라는 것이 아니라 mutable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는 cannot be, not be mutable.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펑션 isBig이라는 펑션을 하나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이러한 형식입니다. 컨스트를 불러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컨스트를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그리고 메인에서는 n 이렇게 해서 랭귀지를 출력하기도 하고 스레셜드를 출력하거나 혹은 if else 문장이 그대로 들어있죠. 프린트 속에.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문장이에요. 프린트 속에 if else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이것도 좋습니다. n이고. n이 첫 번째 여기 들어가고 두 번째 리턴 되는 값이 여기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if 문장 자체가 러스트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스레셜드는 5 값을 주고 있는데 스레셜드는 뭐죠? 컨스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실행하면은 스레셜드에서 딱 걸릴 겁니다. 그렇죠? left hand over expression not valid. 요게 threshold라고 하는 요게 valid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const는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static은 바꿀 수 있느냐? static은 language라고 하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것을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equal Jupiter를 넣어주죠. Team Jupiter.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카고런 하니까 역시 cannot assign 돼 있습니다. 그죠? cannot assign to immutable static item 돼 있잖아요. immutable static item 설명이 아주 잘돼 있죠. 이게 immutable 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mutable 하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앞에 mute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에러 메시지가 둘다 에러 메시지였는데, 스레숄드의 경우의 에러 메시지와 랭귀지의 경우 에러 메시지가 다릅니다. 스레숄드의 경우에는 left hand of expression, left hand라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왼쪽, 얘가 not valid 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는 그냥 immutable static item의 값을 할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mutable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뮤더블 바꿔줘서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그래도 에러가 떠요. 뭐라고 뜨냐니까 프린트 여기서 뮤더블 스테이틱 뮤더블한 것을 쓰고 있고 여기서 뮤더블 또 스테이틱 쓰고 있죠. 나중에 우리 따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뮤더블 한다는 것은 이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꿀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에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죠. 엉망으로 섞여버리게 되죠. 얘도 값을 바꿀 수가 있고 얘도 값을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군데서 동시에 바꿔버리게 되면은, 그럼 값이 어떻게 되는지 나 종잡을 수가 없죠. 따라서 하나는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주고, 돌리면은, 이렇게 또 에러가 떴어요. 물었더니 하니까, use of mutable static 됐고, use of mutable static is unsafe and require unsafe function or flag.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틱을 뮤러블하게 요 스테이틱인데 요것을 뮤러블하게 쓰게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테이틱을 쓰는 거 뮤러블하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건 내가 그 위험을 알고 쓴다. 내가 개발자인데 개발자가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알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요런 unsafe라는 블록에 닿는 겁니다. 그러면은 러스트 컴파일러가 개발자가 그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렇게 쓴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의도가 있는 거구나, 계획이 있구나, 그죠?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동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트가 어떻게 또 살아있네요? 프린트가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런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인데 그죠?